그러면 오늘 미국 현지에 미국의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죠. 네. 예,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죠? 자, 미국 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뉴저지에 계신데요. 네. 김동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김동석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김동석 대표님이 미국 현지에서 이제 유권자 운동을 하시면서 미국 그 주류 정치계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가장 그 활발하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네. 제가 2016년도 딱 요맘때예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때 후보와의 아주 그 경선이 접전일 때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한다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인터뷰했을 때 김동석 대표님께서 한국 언론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폄하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기억이 제가 분명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김동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표님, 그 인터뷰? 기억납니다. 4년이 지났네요. 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제 캠페인 유세장도 가보시고 미국 유권자들을 이제 거의 매일 만나시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6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클린턴 밥돌 붙었을 때부터 그 각종 선거에 집중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선거가 아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선거가 첫째, 아니다? 예, 이 감염병 상황이잖아요. 예. 같아서 후보들이 유세를 해가지고서 이게 시민사회에 어떻게 맥히는가를 현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금 백악관을 탈환하려고 하는 조 바이든 후보 민주당 측에서는 정상적인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인들이 정치적 캠페인을 하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서 어디가 우위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죠. 4년 전에는요. 예. 트럼프 주변에 기존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더십이 비교적 신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주류를 공격한다. 이제까지 워싱턴 이너서클에서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기존의 공화당 의원들이 당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주변에는 공화당 주류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치 대 정치의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예. 예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데 선거 놔두고 저렇게 처신을 하는 게 미국 시민사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옳게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전혀 예가 없었군요. 이런 예가. 그렇죠. 미국 시민사회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선수들도 팩트를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열흘 후에는 20일 후에는 결국에는 선거 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망을 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네. 묘한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유권자들은 어디인가 이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은 정해졌을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지난주에 첫 번째 후보 토론회 때서부터 그 나오는 얘기는 지금처럼 미국 역사상 지금 선거처럼 그 유동층, 이를테면 부동층이죠. 그런 그 포션이 적었을 때가 없다. 그런데 이미 나는 누구를 A를 찍을까 B를 찍을까 이미 다 결정을 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첫 번 토론회는 트럼프는 트럼프고 바이든은 바이든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가 특별히 후보 토론회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뉴스 이후에 조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격차,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다른 변수가 터져도 부동층이 그렇게 협소하다면 판세는,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사실이라면 판세는 결정돼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결론부터 이번 선거를 현장에서 볼때 결론부터 하면은 선거는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그 자리를 지키고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 거를 직면하고 있다. 이게 아이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서부터 트럼프가 나는 이번 선거를 승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흘렸습니다. 툭 꽤 던졌습니다. 오랬죠? 오랬죠. 예. 그럴 때는 그냥 트럼프답게 그냥 막말 던지는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비교적 자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 한달 앞두고 미국의 리더십 안에 선거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트럼프의 불복입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전문가들이 뉴스 채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미 9월 30일 기준으로 나는 우편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2%를 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리고 이 우편 투표에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민주당 쪽이고 조 바이든 지지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 리버럴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를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11월 3일 선거 당일날 결과하고 그거로부터 한 2주 후에 우편 투표까지 다온 다음에 집계해가지고 나오는 결과하고 이 다른 거죠. 당일날은 어쩌면은 트럼프가 이기고 우편 투표 집계한 거는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은 이건 큰 혼란이 온다. 이 상황을 놓고서 불복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근데 대표님, 그게 한 30%, 최대 한 30%가 우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훨씬 넘치죠, 지금도. 그러면 그게 미국의 우편 시스템과 투표 제도를 이제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최종적인 집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1월 3일 날 투표를 합니다마는 우편 투표까지 포함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권한은 주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 다르죠. 어느 주는 당일날 선관위에 도착하는 것까지만 마감을 한다라는 주도 있고, 어느 주는 당일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를 받는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까지 기다렸다가 집계를 하는 데도 그게 있고, 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는 거는 4년 전에는 트럼프가 4년 전에는 러스트벨트라는 중서부 지역의 10개의 주죠. 그로부터 4년 전에 오바마가 다 이겨가지고 재선됐던 주. 그거를 그 10개 주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가 진 것처럼 이겨가지고 당선됐잖아요. 다0.5 내지 1%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수로다가는 한 300만 명 이상 힐러리가 이겼지만은 대통령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도 한달 놔두고서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그때에는 그 10개 정도의 주의 주지사가 다 공화당이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2년 후에 중간선거,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두개주 빼놓고서 다 민주당이 주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하, 그런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 설명은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없었던 겁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는 투표날 갈 수 없으니까 나는 미약 부재자 투표만 있었어요. 예. 예. 주마다 시스템에는 조기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만 있었는데 그건 아주 소수가 했었어요. 그래서 예. 부재자 투표도 오면은 1등과 2등이 격차가 박빙이고서 부재자로 온 숫자가 그 격차보다 많으면은 그걸 까죠. 아,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깝니까? 그러시면 안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비스럽게 프라이빗하게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박빙이 될 때까지요. 아니 지금 한인 연방의원 앤디 김이 예. 2년 전에 졌다 이겼잖아요. 예. 당일날은 졌는데 나흘 후에 부재자 투표 너무 박빙이니까 부재자 투표 오픈해버리니까 이겨가지고 졌다 이긴 거 아니에요. 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아, 우리는 부재자 투표부터 네. 까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이해를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너무 많아지고 그건 나한테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부정이 있고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실태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난주 화요일 날 뉴욕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10만 명의 투표용지가 잘못 이름이 새겨진 잘못된 군인이 해야 될 우편 투표용지가 일반인한테 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거를 인정하겠냐 말이지 지면 트럼프 성격에 트럼프 스타일에. 그런데 대표님 미국의 네.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결과에 대해서 물론 우편 투표의 불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불복한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정서는 어떻습니까? 정서는 말도 안 되죠.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병원에 3박 4일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이 여론이 일반 시민사의 여론은 굉장히 이 아주 나빠졌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어떤 거에만 집중하나 하면은 자기 지지층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네. 지지층은 결집이 되고 움직이죠. 네. 백악관으로 돌아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발코니에 가가지고서 마스크 벗고서 거수경례를 한참 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대통령 측근이 브레이킹뉴스에 막 보내요. 자기 자신이 병을 이기고 온 대통령이 예, 이 미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적대국들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이 건지함을 과시하느라고 그런 걸 했다라는 해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사회는 안 맥히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옳게 듣겠어요? 예. 자기는 특별 케어를 받아가지고서 별 약 다 쓰고 나왔는데 21만 명이 죽어가고서 지금 거의 800만 명이 감염이 됐는데 예. 이겨라, 대들어, 맞대가라 이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맥히나 하면은 자기가 겨냥한 지지층에는 아하. 먹힌다 이거죠. 액티브하게 만들죠. 움직이게. 예. 이게 마지막 한 달에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죠. 아, 한 달만 해도 뒤집을 수 있다. 이제 많은 전문가 저도 뒤집기는 어렵다. 예, 지금요. 예. 예.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확진자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트럼프의 특징은 대중 유세입니다. 시골로만 다니는 4년 전에 제가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러는데 트럼프의 특징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시골에 예, 전기도 잘 안 들어도 오고 포장도 잘 안 된대. 예. 이로 달리면서 예, 저학력, 저소득층 그렇게 많은 백인들을 들고 일어나는 이거죠. 여기에 자기가 여기에 예, 그 꽂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캠프가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이고 패닉입니다. 네. 캠프를 지휘하던 사람들이 다 확진자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녀야 되는데 61군데를 다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이번 주께 다 캔슬이 되니까. 예. 이러니까 초조하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지 못하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의 특장점을 지금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버린 그렇죠. 거네요. 함정에 빠지기.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트럼프한테는 이 덤택일 수 없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게 이제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진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0만 명 이상 그 사망이 됐고 800만 명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뭐 재선이다 뭐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정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도 지지자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때서부터요. 네. 네, 그때 4년 전서부터 트럼프는 미국을 둘로 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실패했는데 그런가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에는 미 동부 지역하고 워싱턴 시애틀 있는데 하고 LA 도시 지역에 있었어요. 예. 굉장히 엄혹했어요. 예. 그게 거의 5월 말 6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예. 그럼 그때 트럼프 지지층이 있는 데는 감이 없었습니다. 아하. 이 코로나가 뭐야? 음모론이구나. 우리 꼼짝 못하게 트럼프를 몰아내려고서 저놈들이 대도시에 이런 게 맥혔어요. 그리고 미국도요. 미국도 한국도 태극기 있고 촛불이 있잖아요. 예. 태극기 촛불이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예. 똑같아요. 인포스하고서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 알트라이트 같은 이 구구 인종 집단들이 몇백만 명씩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데는 순전히 그거 갖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니까 저도 그중에 하나로 이걸 듣는데 이게 무슨 음모론 이런 건 거기에 맥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요. 보수 지역인 남부 바이블벨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하고 러스트벨트가 지금 어목해요. 예. 거기는 지금 사망자가 그걸 이제 감이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겨야 됩니다. 맞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마스크 쓰세요. 이러면은 자기 지지층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렇구나. 결집효과가 없어지는군요. 마스크를 쓰느냐. 예. 금방 지나가는 거다. 나만 믿어라. 이걸 몰라서 트럼프가 바브드워드가 그랬잖아요. 처음 2월 달에 인터뷰할 때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순전히 정치판 갖고 해온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뭐 방역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잘 나눠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네.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예, 뭐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시간 강의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번 인터뷰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지금부터 한 4주 가까이 남은 그 일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 대선에 11월 3일까지의 대선 과정에서 판세를 움직일 수 있는 남아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예, 그 전제가 사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우편 투표도 좋지만 당일날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11월 3일 결과가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좀 이기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 혼란을.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토론회도 계속 하겠다 그러고 요 경합주라는데 6개입니다. 6개. 네. 그런데 이 경합주의 판세를 놓고 볼 때에도 이미 이 경합주 6개 중에서 하나라도 바이든이 이기면 바이든이 이기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미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인만 박빙이고 나머지는 다 바이든이 4-5% 우세로다가 고정이 한 3주가 돼 있는 거예요. 예. 특징과 관계없이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선거판의 가장 중심이 역시 그 경합주에서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네. 코로나 상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하고 어떻게 되는 이 중심에 있는데 첫 번째는 우편 투표라는 부분이 가장 그 지역에서요. 네. 네. 그 지역의 여론 중에서 우편 투표 참여도 아니고 당일날 투표 이런 것들이 가를 거라고 보고 이미 판세는 저는 기울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과 트럼프한테 닥친 일 중에서 호재는 긴스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신 거죠. 예. 사실 대통령이 재임 선거 준비할 때는 본인은 웬만하면 됩니다. 예. 상원 하원을 갖고 가야 당의 오너십을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이 쫄딱 망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50세석이 공화당이고
근데 지금 여섯 일곱 개석이 위험해요. 그 뺏기는 게 공화당의 네. 상원이 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호재는 대법관 임명하는 건 너무 호재죠. 예. 공화당 지역 주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불복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원에서 결정을 되죠. 예. 하원 숫자가 아니라 하원에는 각 주에서 한 명씩 대표로 오니까 주 숫자로다가 다수당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예, 1월 새 회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하는 거는 기를 쓰고서 강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이 이미 12일부터 청문회 내보낼 할 거다. 22일날 투표할 거다. 이건 강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판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침에 어쨌든 저 미국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훨씬 더 실감나게 들은 것 같고요. 사실은 윤 대표님은 제가 미국에 살 때 바로 이웃에 지금 그러시구나. 계신 건데 네. 하여튼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아직 선거가 한 4주 가까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예. 염 차장님 또 만나러 가야죠. 예, 지금 와 계시죠? 네, 염 차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황 개장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